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경매장에. 경매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경매하는 사람이 다 낡아버린 바이올린 하나를 갖고 와서 경매를 붙입니다. 자, 이거 얼마입니다 하고 값을 딱 외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준다는 사람이 한명 이상 나오면 또 올라가잖아요. 이게 경매 아니에요. 얼마입니다 하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고 뭡니까? 사람들이 전부 비웃어버립니다. 그다 낡은 바이올린 그걸 누가 그 돈에 사겠느냐? 아무도 안 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어떤 한 사람이 그거 영국에서 원실링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실링이 나는 얼마인지 몰라요. 원실링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고 웃고 소리 지르고 야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거 원실링이라도 준다는 그 사람 줘버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매하는 사람이 잠깐 진정하기를 기다렸다가 여기 혹시 바이올린을 킬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좀 나와보십시오. 한참 조용합니다. 그러다가 그 조용하다가 노인 한 분이 나옵니다. 나와서 내가 바이올린을 조금은 킬줄 압니다. 그러면 이걸로 한번 바이올린을 켜보십시오. 그 낡은 바이올린을 키니까 그런 얘기 되니까 바이올린을 키니까 그 소리가 역대 어느 바이올린이 내지 못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선율을 거기서 내 사람들이 감동이 됩니다. 모두 다 감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원실링이던 응에 낙여서 뭐야 불러졌던 이 바이올린이 나중에 얼마나 100파운드까지 올라갔다고 그런 얘기. 뭡니까? 바이올린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다루니까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 말씀을 드려요. 우리 인생 참 성질 개떡 같아요. 우리 인생 참 소가지 개떡 같아요. 우리 인생 고집 개떡 같아요. 우리 인생 참으로 뭐 볼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낡은 바이올린만도 못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다룰 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다루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치가 달라집니다. 정말로 존귀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 실링도 안 되게 사람들이 인정하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100파운드가 되는 그런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데도 마귀는요. 틈만 나면 나를 앞세우게 만들어요. 내 이성을 앞세우고 지성을 앞세우고 지식을 앞세우고 체력을 앞세우고 내 경험을 앞세워서 언제나 예수를 부정하고 내 것이 최고이냐 내가 최고 잘하느냐 언제나 그렇게 만들어 우쭈르게 만들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나게 만듭니다. 관계가 깨지게 만듭니다. 결국은 누가 남습니까? 자기 혼자밖에 안 남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대접받으면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말로 나를 축복하며 인도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럼 다시 본문에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 하나님은 그래서 제목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위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나도 아버지고 여기도 이제 우리 기석이 또 아버지가 곧 되지만요 미진이 곧 엄마가 되지만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요 부모 자식 할것 없이 친구한테 누구한테도요 위로 잘못합니다 정죄는 굉장히 잘해요 칭찬 잘못합니다 비난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한번 모여있는 모습 보세요 누가 뭘 하나 딱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하나가 아우 잘했네 이 소리보다는 아이 그따위로 하려면 하지 말아라 이럽니다 그것도 뭐 하라고 하느냐 언제나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를 잘합니다. 여러분, 비난하고 정죄해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받는 사람은 상처가 됩니다. 주는 사람과 관계가 멀어져 버리고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요, 부부간에도 그저 비난을 많이 하고 정죄를 많이 하면 정이 없어져 멀어져 버립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친구 간에도 그렇습니다. 형제 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오늘부터 몸부림쳐야 됩니다. 뭐 합니까? 언제나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칭찬하기를 몸부림치세요. 아멘 안 됩니까? 예, 네, 칭찬하기를. 여러분 그런 얘기 했죠. 정말로 부부가 하도 싸웁니다. 하도 싸우니까 싸우다 보면 싸우는 사람끼리 무슨 정이 있겠어요? 어디 이쁜 데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루는요, 신랑이 집에만 오면 테레비 앞에 딱 앉아서 테레비만 보는 게 그게 얄미워 죽겠는데. 하루는 회개를 했답니다. 회개를 하고 나니까, 칭찬을, 이제, 목사님이 칭찬을 하라고 하니까, 아, 그래야지. 오늘부터 가서 칭찬을 해야지. 그래서 칭찬을 떠리를 지금 찾으려고 벼르고 있는데, 아니야, 그래서 그날도 신랑이 딱 들어오더니, 테레비 그냥, 뭐, 저기, 다옷 벗어놓고 앉아서 테레비 앞에서 테레비 하나 딱 봅니다. 마누라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씨름을 합니다. 속에서.
우리 목사님은 칭찬하라고 그래서 나는 칭찬한다고 지금 다짐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칭찬할 게 있어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다는 얘기가 아, 당신 오늘 텔레비로는 뒷모습이 되게 이쁘네. 그랬더니 신랑이 딱 그러더래요. 별쓸데없는 소리 다 한다고. 안 들어본 얘기거든요. 쑥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무시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우리 마누라가 저렇게 억지로 그렇게 테레비만 본다고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던 마누라가 저 소리를 할 때는 분명히 지금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거다. 그리고 그렇게라도 칭찬을 해서 좀 분위기를 바꿔보고 자는 그것이 참 아름답구나. 그게 느껴지면서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칭찬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샘솟는교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칭찬합시다. 당신 참 이쁘다. 참 멋있다. 당신 입은 옷참 아름답다. 당신 화장 오늘은 참잘 됐다. 참 아무도 고개도 안 들고 아멘도 아무도 안 해. 안 하겠다고 작정을 하는 거야. 아무튼 우리 칭찬하면서 합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위로. 우리 인간요. 너는 할것 없이 그저 표현 안할 뿐이지. 크든 작든 어떤 것이든 간에 자기를 슬프게 만들고 자기를 괴롭게 만들고 자기를 우울하게 만 그걸 표현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속에는 그 우울함 있고 그 슬픔 있고 그 낙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로 같은 성도끼리, 같은 형제끼리, 믿음의 사람끼리 만나서 어떻게 하세요? 서로 허그를 하세요. 아니면 등을 두드리면서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면서 여러분 위로하세요. 주님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말대로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도 그래서 우리의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하고 하는 석세스맨들이 쓰는 책들을 다 보십시오. 이 혀의 중요성을 성경에서 갈파해 놓은 것을 풀어서 나름대로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말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위에서 보세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 입만 열면 안 된다. 다른 얘기, 입만 열면 이제는 망했다, 끝났다, 큰일 났다 하고 외치는 사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망할 일이 따라옵니다. 큰일 날 일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입만 열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뭐 요즘 뭐 I can do, you can do, 네. 이런 것이 허풍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 하면서 사는 사람을 보세요. 힘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힘있게 합니다. 그 힘있게 덤비는 그에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 되던 일이 되고 막히던 것이 뚫리고 못하던 일을 해내게 됩니다. 못하던 일을 해내고 안 되던 것이 되고 이게 성공 아닙니까? 어떤 성공의 가치 기준이 꼭 정상만 올라가야 됩니까? 탑만 사례자리만 서야 됩니까? 대통령만 돼야 성공한 겁니까? 아닙니다. 회장 사장만 돼야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뭐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 속에서 언제나 안 되던 걸 되게 만들고 못하는 걸 하게 만들어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환경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게 만드는 거 그것이 신앙인데 그걸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돕게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하자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구원 받았으면 그 이상의 더 믿음이 필요 없다면 여러분 뭐에 교회 나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은 수시로 작아졌다 없어졌다 때로는 있어졌다 커졌다 이런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런데 작아지고 없어지면 마귀가 지배하게 되고 마귀 지배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고 믿음 생활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안 되는 것 없이 될 수 있다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헤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인생이 아름답고 정말 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법은 말씀은 율법이죠. 성경에 말하면 그래서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가 또 떠나게 만들지 말고, 예수가 할 일 없어 주무시게 만들지 말고,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하세요.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를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정말로 졸지 않고 일하시게 만드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정말 사랑을 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위로를 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격려하시고, 내게 꿈과 믿음과 용기를 갖게 만들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오늘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힘들다, 어렵다. 오늘도 우리 기석이 같으면 저 골프를 좀 치러 가야 되는데 하고 지금 만약에 억지로 나왔다면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예, 주일날 하나님 만나고 골프 치면 훨씬 잘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 만나고 뭘 사업을 하세요. 하나님 만나고 뭘 하세요. 훨씬 더 기쁘고 즐겁고 신날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런 신앙을 갖고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이 내 위로자가 되시고 그분이 내 꿈을 불어넣는 정말로 소망을 불어넣는 축복자가 되시게 만들어서 그분과 인생을 동행하고 그분과 인생을 동업해서 정말로 성공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여러분과 내가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내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놈 저 잘못해서 나를 참 기분 나쁘게 해서 그러니까 고생 좀 해봐라. 너혼좀 놔봐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서 슬프게 만들어서 내가 어려움에 빠졌어도 하나님은 이미 빠질 나를 기억하시고 빠진 나를 위해서 그 어려움이 어느 때까지면은 그가 충분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올까를 계산하시고 그 기한을 정하시고 그 기한 동안에도 그 어려움을 이기도록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서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어려움에 빠졌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이 어려움을 내가 통과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과 위로와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정한 기간까지 가면은 내가 모든 회개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완전한 은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런 때가 되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 역사가 끝나는과 동시에 나는 축복의 자리를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고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내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이제는 내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이제는 나는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제 자녀들입니다. 다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요? 내가 다른 뭔가 세상에 좋은 것이 있어 그걸 위해서 내 자식을 희생시킬 수 있을까요? 나는 못합니다. 인간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했고요. 그 아들 예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우리 가시 손톱에 가시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들어도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습니다. 갈고리가 줄기가 다섯 개 달린 그 줄기 끝에는 낚시 같은 갈고리가 달렸습니다. 그런 채찍을 한번 군병이 휘두르면 그 채찍이 몸에 감깁니다. 감겨서 낚시 같은 것이 살을 파고듭니다. 그냥 땡기면은 살이 고리패입니다. 선지피가 흐릅니다. 이렇게 매를 39대를 맞았다는 얘기. 그래서 39대를 맞아서 전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양 손에 못 박혀서 정말로 손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다리 발에서 못 박혀서 발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옆구리를 찔려서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그분의 체내에는 한 방울의 물도 한 방울의 피도 남지 않고 다 쏟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은 우리의 생각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몸에 채찍에 맞아 흘리신 피는 우리 병을 위해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마음, 심장에 터져서 흘린 피는 우리 영혼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는 용서받고, 그분의 피로 우리는 고침받고, 그분의 피로 우리는 변화돼서 정말로 영광의 자리에 가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성도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목숨과 내 목숨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내 대신 하나님이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제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로 그 은혜 속에서 감격함이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지금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느낄 겁니다.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5년 전 아니면 3년 전 10년 전에 그 나쁜 짓 하나 한 것도 가끔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 생각나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용서해서 등 뒤로 던져버리고 기억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 죄가 다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책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꿈을 잃고 용기를 잃고 믿음을 잃게 만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 이제는 그 마귀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과 나는 예수의 피로 다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믿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손잡고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식단해서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곧 참으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로 요한 3서 2절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신명기 28장 1절이야 14절에 그 세상에서 누릴 그 복을 온전히 내 것 만들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믿음의 성공자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마귀가 주는 죄책에 잡히지 말고 이제 지나간 것 모든 것들을 다 용서받았으니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죄를 안 짓도록 예를 쓰는데 그래도 약해서 너 또 넘어질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 죄까지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겠다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 이제 10절이야 11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에게 강한 자로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이야 11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니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도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자로 오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못살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들려고 역사하는 그 흑암의 세력 악한 귀신의 세력들을 능히 물리치고 능히 제거해버릴 수 있는 그런 강한 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뭡니까? 하나님은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고 귀신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고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힘있게 강한 자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힘있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존하고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강한 팔로 다스리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참으로 겸허하고 겸손한 신앙, 그 신앙의 주인공 오늘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하나님은 그 다스리시면서 우리가 순종해서 따라가면서 이루는 그대로 우리에게 상과 보응을 주신다. 이 말을 저를 신학에 와서 인용한다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 하면 벌써 아 또 헌금 얘기하는구나 아주 머리가 그쪽으로 잘 돌아갑니다.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삶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심은 대로 우리가 산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그분이 언제나 나를 인도하면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니 언제나 실패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언제나 실패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는 그런 귀한 성도 오늘 샘솟는게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우리가 살면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오늘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터전입니다. 시련과 역경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게 뭡니까? 믿음의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즉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게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3절에서의 부탁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막에서 그럽니다. 사막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든 것이 살 수 없는 그런 꼬이고 뒤틀리는 메말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막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는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 참으로 꼬이고 뒤틀리고 힘들어도 그것을 치우쳐가지고 낙심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올 수 있는 넓은 길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오실 수 있는 넓은 길, 좁아서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힘들게 오시게 만들지 말고 넓은 길을 만들라는 겁니다. 골짜기가 뭡니까? 언제나 부정적인 삶과 환경과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제나 부정적인 것은 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수평이 되게 만들라는 겁니다. 높은 산이 뭡니까? 높거나 낮거나 산은 뭡니까? 교만을 상징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교만은 낮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언제나 안 그런 것 같죠? 언제나 교만의 덩어리입니다. 그런 거 우리는 크든 작든 간에 교만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험한 곳, 유혹과 도전이 많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유혹과 도전이 많은 험한 곳에서도 언제나 평지를 되게 만들고 고르지 않는 곳에는 언제나 고르게 만들어서 주님이 내게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4절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즉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모든 구원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 사는 영광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인생은 여기서 갑자기 인생은 풋 같다 그럽니다. 그 꽃은 그 영화는 그 풀의 꽃 같다. 근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여러분 인생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마음 뺏겨서 신앙 뺏겨서 영혼 병들고 어려움 당하게 만들지 말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호와를 보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정말로 크게 외치라는 겁니다. 높은데 올라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우리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여러분과 내가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으로 나가서 높은 데 올라가서 큰 소리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은혜를 받고 나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만드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과 내가 될 때 내가 한 그대로 상을 받고 내가 한 그대로 보응을 받아서 금생과 내세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건 만드는 귀한 성도 되는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우리가 낙심할 때 위로를 하십니다. 어렵고 힘들할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신 대로 온전한 의인의 자리에 서서 의인의 복을 받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복음의 사역을 한 대로 우리에게 상과 보응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역사할 수 있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